자유케 하라.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놀지? 떡장수, 재봉쟁이, 구두깎기, 하인, 하녀들. 아, 앙큼한 하녀들, 그게 좋겠다. 아, 새끼들, 좋단다.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되어 불가능한 꿈을 꾸는 앙큼한 하녀들. 그게 좋겠다. 시작해보자. 롱세. 장준해라는 도둑이 있었지. 빈민구제소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장준해. 10살때부터 소년원에 들락거려 배고플 때는 몸을 팔기도 했지. 그러나 그는 거리에서 불황자들 속에서 범죄자들 속에서 그는 배웠지. 파렴범, 절도범, 사기꾼, 위조범, 밀수꾼. 깨울 것이다. 내가 그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그대는 내 손날에서 춤출 것이다. 오, 나의 분신이여, 나의 숨결이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세인마라 435. 내 이름은 장준해. 파리의 빈민구제소에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내 이름은 장준해. 훔치고 도망가고 속이고 하수구 냄새와 지린 내가 풍기는 뒷골목에서 잠을 자고 이가 득실득실한 반자촌에서 빵을 위해 몸을 판 내 이름은 장준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훔치고 도망가고 속이고 내 이름은 장준해. 그러나 이젠 영원히 자유를 빼앗겼구나. 내 자유를, 내 이름은 장준해. 장준해. 저 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곳에서 내 이름은 수임번호 435. 장준해. 자매들은 마담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조롱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조롱은 경대가도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의 그늘보다 어둡고 그늘지구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싹트는 것은 비극일 터. 그래야지 레아 바빼. 지금이야. 언니, 지금이라니까. 어서 크리스틴, 어서. 어서. 가위를 들어. 시간이 없어. 오늘은 안 되겠다.
싶지 않아. 내가 죽을 뿐이지. 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언니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레아 빠뺑이 나를 통해 마담을 죽이는 거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 집엔 아무도 없어. 언니와 나 뿐이잖아. 이 꽃들이 마담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바칠 거야. 저 식탁의 접시와 촛대, 경대와 연지통. 이것들이 마담에게 다 일러바칠 거라고. 언니 지금 마담을 두려워하고 있어. 다시 나로 돌아와. 난 가끔 꿈을 꿔. 마담이 우리들의 다락방을 열쇠구멍으로 훔쳐보네. 지금 내 나이가 나를 속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 난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두려워지곤 한단다. 왜 그런지 너희 둘은 내가 보고 있는데도 말할 수 없는 눈과 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저희 눈은 마담의 입만 보는 걸요. 저희 귀는 마담의 말씀만 경청하는 걸요. 날 속이려 말래도 그럴 수 없는 결정이 확고해지니까. 마담, 저희는 뭘 그렇게 허들거리니? 마담, 연지통을 레아 빡뱅에게 건네며. 하도 마담, 결정이 확고해지다니요. 감사합니다, 마담. 내가 이렇게 직접 줘야 너희들이 도둑이 되지 않는 거란다? 내가 이렇게 직접 줘야 너희들이 도둑이 되지 않는 거란다? 난 이 집안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길 원치 않는단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아수라도 감옥은 싫어할 테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게 있으면 말해봐. 난 지금 나에 대한 연민으로 모든 너희들에게 베풀고 싶어졌으니까. 혹시 마담께서는? 마담께서는 혹시 오늘 저희들에게 심기가 불편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저희는 항상 마담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 경대 밑을 보렴. 그렇다면 저기 경대 밑을 보렴? 아, 마담, 저희가 경대 밑 바구니에 내가 안 입는 속옷들이 있을 게다. 마담이 없는 집에서 두 하녀가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였구나. 그리하여 영원히 공연될 신호된 5초짜리 비극. 마담에 대한 증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비극. 들여다보는 자들, 그대들 안에 새 장문을 열어라. 우리들은 한국에 일하러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